하겠습니다. 뽀뇨 아니야, 뽀뇨. 자, 김뽀뇨 선수가 나오면서 두 번째 세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일 정대로 보이긴 해요. 김뽀뇨 선수가. 제일 정대. 네. 야, 김뽀뇨 선수 이제 저그전인데 범위에서 시작하거든요. 제가 조금 약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분만 쉽시다. 잠시만요. 아니, 잠깐. 사랑해. 2분 좋았다. 1분 말고 2분. 왜냐면 너무, 야, 막 너무 좋은, 너무 좋은, 너무 좋은, 인정?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역행 경기도 이렇게 해주시면. 합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때 약간 이거 같아. 범위어는 신맵이라서 애들이 잘 아직 적응이 안 돼. 아, 적응이 안 돼. 실수한 사람이 이건 집니다. 그래서 그 적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오프닝 보고 가도록. 그렇죠. 오프닝 무조건 봐야 돼. 자, 오프닝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얘는 텐션이. 치면 준준 이연준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더 과감한 전진, 더 변칙적인 전진. 아, 예, 당연하네요. 최재진 이영준 선수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다 오버로도 실수가 없고 갑자기 막 사탄이 들렸어. 막 뭐 등 타고 악마가 들어왔어. SCV의 닉네임이 뭐야? SCV. 저희가 그만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목표를 이룰 때까지는 한번 해볼 예정이고, 저희 목표가 우승이니까 꼭 우승 한번 해봅시다. 우승! 화이팅! 자, 정면. 아, 정면? 아! 아, 와, 여기까지 밀었어. 아, 드디어 첫승입니다, 여러분! 진짜 재밌습니다. 지금 경기력이면 이제 6개 대학 중에 꼴찌입니다. 고대 MT 첫날이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습할 때는 좀 집중해서 연습을 하고 타이트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해하지 마시고 앉으시고요. 예, 예. 인사가 커피 줘. 예, 커피 주시고요. 아, 민규 씨. 예, 예. 오늘 난 수씨 한번 그래도 얼굴은. 아, 나중에. 예. 아, 예. 아, 근데 저 새끼 근데. 아, 근데 아니 옵저버를 존나 잘 보네. 와, 존나 잘 보네. 아니 옵저버 때문에 더 버릴 때서 봤어요. 그래. 그러니까요, 진짜로. 와. 예. 자, 일단 와, 바포가 위기입니다. 바포가 위기입니다 지금. 지금 바포가 위기. 근데 니들이 어제 왜 이렇게 재밌었는지 알겠네요. 왜요? 왜요? 바포가 위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니 1대 아직 위기 아니죠. 위기죠. 위기 맞죠. 위기 아니고 아니요 맞죠. 아니고 약간 이제 왜냐면 떨린다 긴장. 아 잠깐만. 네. 어제 교수전 졌는데 팀 졌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저 대학이랑 다르죠. 근데 왜냐면 일단은 구성훈이 윤종현이다. 누가 봐도 정배는 구성훈이었어요. 근데 구성훈이 졌다. 이거는 팀이 위기.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2대 0부터 위기 맞습니다. 잠시만요. 이 와중에 또 경기 준비가 완료가 돼요. 얼마 빠르네. 빠릅니다. 빠른 바로 갑시다.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철강공란 스타 대학대전. 이 경기는 과연 고대가 2대 0으로 이끌어갈 것인지.
옵저버를 안 들어갔거든요. 제가 흥분했습니다. 네, 제가 흥분했습니다. 빠르게 들어왔어요. 예예. 빠르게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옵저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또 옵저버가 깨지면 예. 제가 또 바로 또 이걸 잡아야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예예예. 예, 예, 예. 역시 본 게임이네. 역시 본 게임이네. 바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2세트 경기 준비가 완료가 되었고요. 과연 세트 스코어를 맞출 것인지 아니면 고대가 더 달아날 것인지 2세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와 이것도 방금 마음에 채소를 마시는 거 오, 저 뭐 사라진 손이 네. 오늘 지겠네. 나이스. 김포니 형.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진영이 예, 김포니 선수고요. 한시의 프로토스입니다. 한시의 프로토스 김포니 바스포드고요. 자 그리고 대각선에 위치되어 있죠. 대각선에 7시 파란색 적입니다. 반지. 예, 고대의 반지 선수입니다. 자리는 웃어줬네요. 그렇죠. 예, 반지 선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이 미네랄 교육을 또 저희가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잘 캐요 애들이. 예. 오 그러네요. 오 잘 캐요. 예. 저거 매니에 거는 오 부스팅까지. 어 그럼 예. 잘 캐거든요. 그러니까 부스팅 교육을 저희가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오, 예. 기본이 확실히 좋네요. 그 기본기 그러면 그걸 그 교수전에서 하지 왜 여기서 그니까요. 네, 제가 또 뭐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나 좀 기본기나 좀 그러니까요. 예, 예. 1세트를 따네요. 내일 얼마나 잘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모레랑 저이 봐주세요. 제발 봐주세요. 제발. 예. 야 일단 더블 넥서스가 아닌 원게이트 플레이입니다. 원게이트 예. 플레이. 어제 이제 안녕하세요 연두 선수가 딱 보여줬었던 예. 진짜 멋있게 보여줬죠. 그렇죠. 여기서 빌드를 먹으려면 적어도 무조건 10이 안마다 10이 안마다 가져가면 빌드 완전히 먹는 거죠. 그렇죠. 예. 어? 원게이트 플레이를 하고요. 예. 김포조 씨가 막 몇 개월 했죠? 스타 원래 테헤란으로 시작해서 몇 개월 한지 모르겠는데 길게도 안 하고 짧게 어느 정도 했어요. 그냥 예. 어제 2주한 연두는 보여줬습니다. 저 이게 와, 근데 졌잖아요. 근데 졌잖아요. 아 이겼어요, 이겼어요. 아 팀이요? 팀이 졌잖아요. 팀이 지게 중이야 아주. 와 잠시만요. 이거 지금 고대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부스팅 제대로 시켰어요. 오. 저렇게 키면 좀 더 위에 더 잘 캐거든요. 바로 캐거든요. 스포니풀 저렇게 지으면 스포니풀을 좀 잘 지어놨고 그다 지금 실수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가스를 캔다. 야 이러면 원게이트 테크 플레이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냉정하게 좀 약간 얘기를 하자면 이제 고대 총장님이 박태민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박태민 선수가 한참 현역으로 시작할 때 원게이트 플레이를 진짜 잘 막았어요. 아, 그렇죠. 네. 박태민 선수가 원게이트 플레이를 진짜 잘 막았기 때문에 그런 과연 대처가 돼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토스가 원게이트 가져갔다는 거는 일단은 정석적인 플레이보다는 뭔가 변수차 그렇죠. 빌드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또 위치가 대각, 가장 먼 대각이에요. 이거를 지금 저그가 엄청나게 웃어주는 상황이죠. 봤어요? 야 이러면 나이스. 지금 질럿 한 마리를 뽑고 코어를 올린 거거든요, 이거.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보통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뭐 어제 이제 안녕하세요 연두 씨가 보여준 뭐 커세어를 갈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리버 드랍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뭐, 리버를 몇 번 썼었어요. 기뻐져서 또 네. 리버를 썼습니까? 한 세 번 썼었어가지고. 와 이거 잠시만요. 저그는 상황 너무 좋습니다. 네 마리밖에 안 뽑았어요. 자 입구를 막죠. 입구 막. 봐야 들어가 돼요. 여기서 가장적으로 쓰레 바로 그냥 가져가면 이거 저거는 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거의 보면. 들어가자. 연습이 잘 돼 있네요. 근데 이거 알 겁니다. 네. 입구가 막혀져 있으면 원게이트 거의 알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반지 선수가 지금 돈을 못 쓰고 있는데 3회 처리를 왜 안 짓나요? 3회 처리 실수한 것 같은데. 3회 처리 빨리 지어야죠. 일단 김포뇨는 그 시야를 못 따가지고 긴장이 되거든요. 긴장이. 아니 3회 처리를 안 짓네요. 긴장했어요. 아니 이거 새로운 전술인가요? 아니 이건 것 같아. 그 정찰나가 드론으로 원래 멀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이거 멀티 나가 거기다 펴야죠. 그렇죠. 아 너무 좋게 놓쳤어요. 이게 뭔가 안하기가 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질 뭐. 자 그리고 연두 선수가 했듯이 이제 스타게이트를 올렸거든요. 예 네, 똑같은 빌드입니다 지금. 커세어로 하려나? 저 빌드는 완전히 개싹 운영 빌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근데 이게 좀 약간 반. 저글링? 아니, 이거 나이스!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원래. 3회 놀링인가 보네. 이거 좀 너무 아쉬운 게 지금. 그겁니다. 예, 예, 예. 입구가 막혀져 있으니까. 뭘 할지 모르니까. 원게이트 생각하고 투게이트. 12 이런 걸로 생각했나봐요. 12 이런 걸로. 너무 말리고
바꾸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네요. 이게 십십으로 생각해가지고 성큰도 바꾸고 링도 못 바꾸고. 오버 막혔습니다. 오버. 아이고. 아, 이거 그러네요. 사실상 5대5 서로 실력이며 이거 적은 망한 거예요. 완전 망했죠. 네. 네, 완전 망했고. 근데 한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어떤 거죠? 커세어가 이제 출발을 했을 때 앞마당 멀티를 먹으러 나올 때 삼진러시랑 1드라곤은 나올 때 링 좀 찍어가지고 앞마당 못 먹게 하면 맞죠? 적은 안 괜찮거든요? 네. 그게 원래 원게이트 맞춤이에요. 방금 이거 오버로드도 바로 잡는 게 프롬으로 대충 봐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오버로드 저렇게 바로 잡아서 네. 찢어놔야 돼요 지금. 야 이거 좋아요 좋아요. 지금 커세어를 때릴 수 있는 히드라리스크 덴도 없고요. 그 다음 스포도 없습니다 지금. 히드라 지금 아직까지 안 죽고 있는데요? 네. 사실상 이 정도면 끝났어요? 어? 이거는 진짜 네. 아쉽네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둘이 경기라고 보면 거의 진짜 네. 저거는 인구가 19입니다 19. 그러니까요. 진짜 완전히 기대 이한데요? 네. 아니 왜? 긴장을 너무 한 것 같은데요? 긴장을 너무 한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지금 막말로 지금 아다리 딱 뜯어 맞추고 실수가 없어야지 역전할까 말까인데. 그러니까요. 아 이거는 네. 지금 뭐죠? 커세어를 처음 본 건가요? 그러니까요. 이거 네. 커세어 자체를 아예 생각을 못한 것 같은데요? 스폰인지 모르겠는데 저 위치도 안 좋아요. 아니 저 스폰 위치가 저게 뭔가 우린도 아닌데 이렇게. 네. 아니 그게 지금 이게 성큼 박을 때가 아니라 드론을 눌러야 되거든요. 아 지금 졌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미 아무것도 안 했는데 게임이 져 있어요. 아니 인구수가 19예요 저그가 지금. 아 이거 좀 너무 아쉬운 상황이고 이게 드론을 계속 풀로 째가지고 했으면 진짜 상황 괜찮았거든요. 오버로 잡나요? 네. 봤어요. 야 오버로도 그렇죠. 오버로도 찍히고 커세어를 쓰려면 저 띠한테 공유 안 한 이유가 그걸 썼을 때 오버로도 잡고 이런 못 잡았었는데 이렇게 잡아주면 편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확실히 프로듀서 김보니오 코치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잘 가르쳐놨어요. 아니 라바가 예. 아 이게 지금 라바에서 계속 온이 아까 전부터 나왔어야 됐는데 아 드론 자체를 못 찍었고요. 근데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가 완성됐고 지금 보니까 고대 저거 전부 누구죠? 바찌 선수입니다. 어, 반찌? 네. 바찌 선수님 중요한 바찌가 게 아니라 반찌요. 반찌. 아 반찌? 반찌가 반찌입니다. 반찌. 아 반찌? 예예예. 예, 예. 네, 반찌님이 좀... 빌드가 예. 뭐냐면 지금 무탈도 아니고 지금 뭔가 히드라이스 근데 이거 저글이 넓고 아니면 드랍 이런 올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딱 한 타이밍이 아 근데 드론이 없어요. 와. 드론이 아 근데 이게 지금 보니어 선수가 나오지도 않네. 나오지도 않아 이러면서 뭐 발질 가가지고 이상한 상황 만들 바에 앞마당을 빨리 가져가겠다. 와 아, 좋습니다. 야 너무 좋고요. 어 자 일단 사이버디틱 스코어에서 사업인지 아니면 저거 커세어 공업일 수도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커세어 공업인지 모르겠는데 커다? 네, 일단 돌아가는 아 지금 이거 방어적 할 때가 아니거든요. 아 이게 네. 저거 할 때 드론을 뽑아서 이게 미네랄을 캐야지 이게 그렇죠. 자원이 생기는데 나중에 네. 차이가 나요 이러면 아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상대가 이거 코치가 제가 볼 때는 뭔가 상대가 공격하면 올인이니까 이렇게 과감한 이거인 것 같습니다. 입력값을 넣어놨다. 예. 예. 어떻게 보면 모든 빌드를 대처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골을 지금 막혀있으면 이거는 올인일 것이니까 이렇게 방어타워를 건설을 해라. 아 너무 아쉽네요. 예. 예. 너무 가대처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가대처고 지금 김보재 선수 입장에서는 아 퀸스네스트? 이건 뭐죠? 이거는 뭐냐면은 이 박태민 선수가 많이 하는 건데 예. 하이브 유닛 가가지고 이제 토스들 이제 당황시키면서 뭐 가디언 갔을 때도 있고요. 아니 아드레날린. 예, 파이스트 이제 했을 때 가디언 예. 갔을 때도 있고 아니면 아드레날린 하면서 이제 뭐 디팔로 쓰려고 하는데 냉정하게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저 입장에서는 3회 철회를 가면서 이 빌드를 했다 그러면 뭔가 안정성도 있고 뭔가 미래도 이제 내다볼 수 있는 후반부도 가능한데 레어 유닛으로 이렇게 해버리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 의미가 네. 없죠. 아니 김보현 선수가 저그가 이렇게 한 줄 알고 있으면 사실 3 넥서스 펼쳐도 돼요. 아 지금. 맞습니다. 예, 왜냐면 지금 다크 디텍팅할 오버로드가 아예 없기 때문에. 아니 김보현, 예. 아 김보현 반지 어디서 많이 맞았나 이렇게 방어.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방어만 하나요? 일단 예. 하이브는 가고 있습니다. 반지 선수 약간 누구랑 비슷한지 알았어요. 저요. 왜요? 제가 왜요? 저렇게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방어만 예. 하고 있거든요. 저렇게 그렇죠. 하면 갑자기 예. 막 핑계대고 시청자 감퇴하거든요 제가. 아니 그리고 지금 커세어 01업이 안 돼 있는 거 보니까 사이버네틱 스코어가 멈춰져 있는 거 보니까 드라군 찍었습니다. 드라군 근데, 사업 드라군이고 이게 이러면 솔직히 토스는 이제 저거한테 공격할 필요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예. 트리플 먹으면서 물량 쌓이면서 조합 갖추면 되는데 혹시나 여기서 급발진해서 뽑은 다음에 러시를 간다 그러면
앞마당 쪽에 꼬라박으면서 그렇죠. 네. 그러면 역전 당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몰라요.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왜냐면 네. 하이브를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아, 가스 두 마리. 뭐 가스 두 마리는 지금 뭐 괜찮습니다. 왜냐면 지금 가스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상관없는데 나중에는 넣어야 되고. 그렇죠. 이게 와, 가디언인데. 가디언. 네. 이 와중에 반지 선수 지금 APM 보고 있거든요. 네. 아 100이네요. 할 것만 하는데도 100이. 아. 힘이 굉장히 느리다는 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태민 선수가 준비한 게 이거 했을 때 이거 해라 이거 했을 때 이거 해라 해서 좀 많이 오류가 생긴 것 같아요. 네. 원게이트 그렇죠. 플레이였을 때는 이렇게 안 시켰을 거거든요. 원게이트 플레이 상태로 이렇게 하면 게임이 절대 안 되는 건데. 아니 그리고 가디언 하려면 가스도 부족하고 가장 중요한 건 드라군이 네? 가디언한테 안 밀려요. 허세우도 있고. 그렇죠. 왜냐면 와. 허세우가 지금 다 보고 있다는 게. 아. 네. 아니 근데 가스가 지금 철판에 쌓여 있어가지고 어찌됐건가 토스가 멀티가 똑같아요 저거랑. 네. 근데 만약에 가디언으로 상대 토스만 어떻게든 자원을 채취하지 못하게끔 해준다 그러면 그렇죠. 그나마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 정확하게 말하면 7, 8티어에서나 먹히는 지금 빌드예요 이게. 그렇게 맞죠. 네. 7, 8티어에서나 먹히는 이런 빌드를 지금 구사하고 있는데 아 여기 6티어이기 때문에 안 먹힙니다 이거는. 근데 무조건 가디언은 써야 됩니다 지금 네. 상황에서는. 자, 가디언 써야 돼요. 네 9시 몰래했잖아 지금. 요즘에는 네. 이거 안 먹히거든요. 왜냐면 어? 근데 진짜 딱 저예요. 제가 저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몰래 네. 해처리 원톨 몰래 처리 짓고 저기다 커널 찍어가지고 이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제가 그렇게 해요. 야 커널을 네. 이제 딱 짓고 나서 저기 멀티 펴지면은 바로 이동을 시키겠다. 지금 뮤탈도 뽑았고 가디언이 맞는데 네. 과연 이거 지금 혹시 저 티어라서 뽀뇨님이 커널을 계속 뽑고 있나요? 아니 근데 지금 김뽀뇨가 너무 잘하는 게 야 세 번째 넥서스를 그냥 필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게 어떻게 그렇죠 완벽한 거예요. 지금 상황 대처죠. 네. 저? 아니 왜냐면 굳이 공격할 필요 없거든요. 방어만 하고 있는데. 근데 김보현 선수 좀 아쉬운 게 나중에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업그레이드 하나씩 해주면 좋거든요. 네. 포지가 안 돌아가고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상대는 지금 한 방을 생각해서 커세어 뽑네. 와 가디언 알고 있네요. 커세어로 봤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네. 아 이러면은 많이 당황스럽죠. 변수가 없는데 혹시? 사실상 가디언은 잔발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공격이 아니라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저거 끝내야 돼요. 영혼을 담을 넣으시죠. 맞아요. 봤어요. 완전 끝내야 됩니다. 아 이 정도 4-5 뮤탈 커세어만 봤나요? 아 봤어요. 아 멀티 봤습니다. 몰래 멀티도 봤어요. 몰래 봤어요. 야 몰래 멀티도 체크를 했고 다크템블러가 또 있기 때문에 아 이러면 힘들어집니다. 아 포토도 맞고 뮤탈 안 되죠. 네 마리로 안 돼요. 사실 토스가 트리플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가디언 준비하네요. 밑에 멀티에 미네라 그냥 클릭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이상하면 됩니다. 아 근데 이런 건 또 노릴 수 있어요. 가디언에 하나 가지고 저기 앞마당 쪽에 다 꼬라박는 거를 이제 시나리오로 그렸을 것 같은데 여기 6티어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안 갑니다. 예, 저 병력들 9시로 가죠. 그렇죠. 이게 내가 볼 때 토스가 저거를 말라 죽이는 느낌. 드론 넣으세요. 드론 그렇죠. 넣으세요. 드론 넣어 살려줘. 아 막을 병력도 없어. 그렇죠. 커널 타고 병력도 예. 없고. 아 커널 부셔줬고. 이 가디언이랑 디바우로 하나인데 냉정하게 저, 가디언으로 보시면 다 밀어야 돼요. 저글링 지금 밑에 멀티 가고 있거든요. 어? 아 그냥 방어하고 왕성. 대처가 다 돼 있어. 야 커세어가 지금 때리고 있지 않나요? 아 근데 디바우로가 이기긴 합니다. 예. 자 같이 스커지 오면 두 마리로도 오 예 만약에 아니 포트만 안 지워져 있었다면 이건 몰랐어.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지금 와, 진짜죠 진짜죠 지죠. 야 디바우 두 마리를 지졌어요. 머리 좋게. 야, 어차피 가디언은 잡으니까 굉장히 잘 맞습니다 지금. 예. 와 똑똑한데요? 예. 수가 있네요. 아니 이러면서 저그는 뭔가 이거 변수 창출해야 됩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저그한테 방법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어찌됐건가는 몰래 멀티를 하면서 해야 돼요. 아. 멀티가 있어야 한 개도는 무조건 가야 됩니다. 저는 딱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거 바스포드의 토스 코치의 승리입니다. 왜냐? 이 가디언 전략 박태민 선수가 진짜 많이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 다 예측한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다 예측한 것 같습니다. 이거 김보현 선수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진정이 왔다면 원래 이런 상황 되면 거의 다 보면 토스가 꼬라박으로 가거든요.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와 그렇죠 완벽한 대처예요. 지금 안정성이 저기서 대놓고 저렇게 하는 게 와 윤종현의 나가 그런 석을 다 뺏고 있어요. 아니 윤종현 선수가 정말 어렵게 가져온 걸 이걸 너무 허무하게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잠시만요. 토스 포지 돌아가고 있나요?
오 스카웃! 와. 스카웃! 와 우연히 예측했네. 자 감카웃. 네. 와 스카웃 처음 봅니다. 와 스카웃이 가디언 진짜 잘 잡거든요. 와 네. 이거는 와 지금 압도적인데요? 완전 압도적이죠. 예 네, 이거는 뭐 완전 압도적이. 지금 세 번째 멀티 지금 가스도 잘 캐고 있고. 아 이거는 아. 역전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여섯 치는 완성이 됐는데 네. 빨리 돌리고 멀티 한 개 더 가져가야 됩니다. 아 근데 저는 여기서 만약에 철구 씨가 이걸 잡으면 이길 수 있나요? 지금은 이길 수 있죠. 예? 지금요? 지금 상황. 지금 여기서 상황? 조금만 여기서 여섯 치가 한 번 더 깨지다 이건 때려죽어도 못. 그렇죠. 사실상 지금 여섯 치를 어떻게 시간을 벌 건가 상대로 지금 보면 다 깨지거든요. 아 근데 이게 하 고대 너무 아쉽네요. 고대를 조금만 분석하면 저 빌드는 다 이게 이게 했던 빌드예요. 아~ 네, 이게 맞죠. 파이스트에서 이게 떡참에서 했던 빌드예요. 네. 정확하게 누가 쓰는지도 아는데 아, 네. 아 이거를 했던 빌드 또 하는 거는 당연히 멋있죠. 생기고 있네요. 그리고 중요한 게 울트라를 뽑는다 해도 저 어떻게 나오나요? 성큰이 저런 거라서. 자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저번에 업그레이드는 잘 돼 있습니까? 2업 돼 있어야 돼요. 아 궁합 안 돼 있어요. 저 울트라 뽑아도 드라군한테 약해서 아 이게 좀 아쉽네요. 예, 네, 이게 6시도 이제 또 발각이 됐고요. 이거는 네. 저글링으로 어찌됐건 멀티 태스킹을 유도하면서 6시를 구축하면서 멀티 한 개 더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 도망자 저글을 하면서 시간을 벌이면서 역전이 나와야 되는데 아 이거는 정확하게 뭐 답이 없습니다. 예, 왜냐면 이게 뭐 저글링으로 뭐 디파일러를 같이 동원해가지고 뭐 멀티를 부시든가 이래야 되는데 디파일러를 쓸 생각이 없거든요. 그렇죠. 아, 여기 티어는 디파일러 못 씁니다. 예. 저글링 예. 업이 방업이랑 다 잘 돼 있어야 돼요. 공방업이. 그렇죠. 이런 저글링들이 사실상 빈집을 노려야 되는데 지금 뭔가 상대가 뭔가 다 알고 있는 듯한 느낌. 맞아요. 12시 올 거잖아. 네. 저글링. 미리 지금 어떻게 대기하고 있죠. 아니 왜냐면 지금 예. 계속 방어만 하고 있습니다. 방어만 하고 있으면 이기거든요. 예. 아 근데 이게 김보현 선수는 6시를 봤기 때문에 6시로 가야죠. 그렇죠. 네. 야! 자, 저거는 지금 타이밍 물어야 돼요. 네. 지금 6시 갈 때 지금 이 저글링으로 뭔가를 해내야 돼요. 아, 근데 들켰어요! 들켰습니다. 너무 시원합니다. 아, 이게 또 들켜버려가지고. 저거는 거의 200이거든요. 네. 저거 따라갈 필요 없죠. 그냥 후속 병력으로 맞고 본 병력은 가야죠. 네. 이거 아칸 하나에 이렇게 시간 벌려요. 아이고, 사실상 이게 저거의 올인 병력이었어요. 맞아요. 저글링 전 병력이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어떻게 막을 겁니까? 이게 디파일러를 이제서야 가고 있는데 디파일러를 정말 프로게이머처럼 쓰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맞죠. 많이 어렵다. 안 쓰는 게 낫죠. 어렵기 네. 때문에. 근데 김보녀도 지금 6시 깨야 돼요. 무조건. 그렇죠. 6시 네. 바로 가야죠. 줄 필요가 없죠. 네. 시간 끌리면 끌려서 좀 이상해질 수 있어요. 네. 상황 이상해질 수 네.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원게이트 플레이 했기 때문에 본진 자원은 말랐거든요. 네. 자, 4포지를 지었네. 4포지. 4포지. 어, 너 5포지를 지어. 5포지? 뭐야? 야, 이거는 약간 이제 이사장님 보고 있나요? 예. 야. 제가 저 업그레이드 미친다. 아, 예. 아니, 퍼포먼스죠, 퍼포먼스. 아니, 오프지는 처음 봅니다. 그렇죠. 저도 예. 처음 봅니다. 저거는 진짜 실수라기보다는 의도적이다. 아. 4포지까지는 어떻게 보면 실수라고 하겠지만 오프지는 의도적인 거다. 아, 짜증나서. 예. 왜 이렇게 못하냐, 상대가.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이사장님 제가 예. 속 찾아드릴게요. 야, 그런 느낌으로. 사실상 지금 예. 여기 뜨져서 돌립니다. 야. 드라가 많아요. 아이고. 아 이거는 그냥 어택 당하면 뚫리고요. 뒤에 저글링 봅니다. 야 질럿도 저글링 왕이니까 간지러워요. 저 저글링 간지럽습니다. 아 이거 좀 너무 아쉬운데요. 예, 이 박지 선수가 이렇게 지면은 이 윤정현 선수가 팀 기세 올려놨는데. 잠깐만요. 잠깐만 이렇게 쓰는 건 아니죠. 잠깐만요. 야 뭐야 왜 다 저 울트라 아직 안 썼습니다. 가스 남아 있어요. 아 6시 이게 오기 때문에. 어 근데 이게 잠시. 아 근데 왜냐하면 왜 이렇게 못 싸우죠? 어찌옵니다 보니까 이게 또 이상하게 올라가. 야 뭐해? 아니 야 지금 타고 오는 야 뭐해? 저거는 지금 저 가스가 시청돼 있어요. 울트라 여기서 SU 세 번만 그럼 울트라 8마리 한 마리. 아니 차라리 6시 먼저 가는 게 이거 만약에 김보류가 이거 뚫을 줄 모르면은 또 팀 나와요. 이거 반치가 여기서 생각만 좀 한다면 울트라 뽑는 날 바로 12시로 간다면? 12시가 가서 깨진다면? 아니 그게 아니라 방금 역전 나오는데요 이거? 다 이뤘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방금 뭐죠? 아니 이게 6시로 갔어야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6시를 다 깨고 가던가 왜 병력을 나눠서 가? 아 근데 반지 지금이 기회인데 왜 울트라 안 뽑나요 지금? 아니 이제 뽑으면 돼. 아 성큰을 아! 성큰이 나가줬으니까 세구나 이 생각에서 하는 것 같아요. 매너 성큰을 아 근데 사실상 지금이 마지막 역전할 수 있는 시간인데
아 이거 지금부터 뽑은 다음에 밤 12시를 일단 말라 죽였어야 됐거든요. 저거 무조건 깨져야 되는 멀티예요. 그렇죠. 아니 이럴 때 저그가 역전 하려면 몰래 멀티 해야 됩니다. 몰래 멀티. 몰래 네. 멀티를 하거나 지금 상에서 상대 조합이 다 깨졌을 때. 그렇죠. 지금 저그가 뭐, 간다던가. 아, 왜 자원이 서큰만 짓나요? 저가 자원이 충전되는데 지금 자원을 써서 12시 끝냈어야 했어요. 아니 이러면은 저 멀티가 하나가 토스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오죠 토스가. 아니 근데 저거 업그레이드 지금 좋나요? 지금 업그레이드 잘 되나요? 업그레이드 4단 이제 좋아. 지금 울트라 파이널 쓰면 섞어야 돼. 저거 들렸어요. 어 울트라 썼어요. 자원 썼어요. 자원 썼어요. 썼습니다. 네, 자원 썼고요. 김포대 쪽 꼬라박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뗍니다. 이거 한 번 더 이상하게 꼬라박으면 집니다 진짜로. 김포대도 안고 만들어 빨리. 손이 많으니까 드라군으로 조금. 어 맞습니다. 딱 말씀드릴게요. 경력이 얼마 없어요. 저거 울트라 풀업이잖아요. 지금 울링하면 지금 토스 조합이 개그친 조합이에요. 맞아요. 아콘이 없어요. 울링에 다 묶는 조합입니다. 아, 이거 드라곤이 정말 저글링 울트라한테 약하거든요. 야 진짜 왜 뗀다 진짜. 토스 조합이 지그시 말아야 되는데 거기다 보면 지금 드라밖에 없어요. 어? 야 이거 아, 바로 가야죠. 바로 가야죠. 이거 토스밖에 이득이니까 토스밖에도 이득이야. 토스밖에면 이득이고 울트라 나오지 않나요? 울트라 나오 야! 업그레이드 있어요. 업그레이드 풀업 됐나요? 업그레이드 풀업인가요? 어! 아니 이거 그 속도 업그레이드까지 있고. 어, 됐어, 됐어. 아, 근데 잠시만요. 저기 빨리 나와야 돼요. 내가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와야 돼요. 아니, 김보뇨 이제 가스. 아니, 디파이터까지 떴어요? 가스 다 썼어요, 김보뇨. 지금. 설마 피 뿌리는 거 알겠지, 육티오니까? 야 어, 위험한데? 위험한데요? 이건 진짜 존버 저그가 이게 이길 수가 있는. 아칸으로? 아, 근데 아칸이. 와, 이런. 아칸인데 깡패. 깡패기. 아니, 왜냐면 포지를 다섯 개나 지었기 때문에. 근데 예. 사실상 아까보다는 상황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아까보다는 그렇죠. 그러면서 7시 미발 먹는 거예요. 그런데요? 뭐? 여기 멀티도 먹고 있고요. 닦았어. 예. 아니 빨리 울타라가 이거 세상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니 지금 설마 못 나오고 있어 지금. 깨시면 아니 그걸 깨지 말고 스포어를 깨면 되지 않습니까? 세상 밖. 예. 설마 이거 열바라가 해처리 깨나요? 아니 스포어를 깨면 설마 스포어를 깨. 설마 해처리 깨나요? 아니 스포어를 깨면 됩니다. 업글 돌리고 있으면 판단이 안 예. 되죠 지금. 지금 토스도 지금 안 나가는 거 보니까 자기도 이제 아까 한번 막히거나 쪼그른 거예요. 어허. 그래서 아. 지금 완전 방어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쩌면 저그는 기회입니다 지금. 아니 근데 여기 좀 하 이 고대 좀 아쉬운 게 저기 예. 저그 좀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저거 에그 깨면 되거든요. 에그 깨면 되죠. 예, 에그 깨면 이거 원래 이거 저게 장식품인 줄 알아요. 예, 아니 에그를 깨면 돼요. 장식품인 줄 압니다. 에그를 깨면 돼요. 저게 약간 카카루 그런 느낌인 줄 알아서 아~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 아니 에그를 깨면 되잖아요. 예. 아니면 챔버를 깨세요. 챔버 업그레이드 노리고 있나요 저기서? 아니 에그를 깨면 되잖아요 에그를. 지금 예.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거 내가 볼 때 토스 지금 미나리 밑에 버튼 깨고 가는 거 같거든요. 공백교가 제대로 걸렸어요. 좀 나와야 돼요 병사. 아니 지금 울트라가 지금 막 밖에 그렇죠. 에그를 깨면 되죠. 그걸 나갈 수 있어요. 그래. 나와요. 와 시원하네요 이제. 나 아, 아니 좀 나가 나가 아니 좀 나가 아, 좀 이렇게 나가야죠. 예. 자 울트라 지금 몇 마리 나왔나요? 지금 6시에는 지금 울트라가 몇 마리인가요? 많아요. 울트라 많아요. 존나 예. 많아요. 아니 디퍼 헬러 같이 싸우면은 멀티 밀 수 있어요. 예. 지금 일단은 기동성을 이용해야 됩니다. 어? 잠시만요. 지금 내가 볼 땐 역전 다 할 것 같은데요? 디퍼는 저 언덕에 껴가지고 아니 있고 동맥교 한 그러니까, 거니까 아니 아 여기도 동맥교가 이거 지금 기회입니다. 리버까지 쓴다고? 아 뚫렸어요 예. 엄청 업그레이드가 좋아서 그러니까 김보녀 선수가 돈이 여유가 되면 평소에도 리버를 좋아해요. 이거 가요 출발해요. 자자자자 맞아요. 아 근데 이거 아칸이 진짜 깡패거든요 진짜로. 이번 싸움 네. 존나 중요합니다. 아칸이 진짜 깡패라서 잘 이거 싸워야 됩니다. 저거 이제 판단 내렸어요. 그냥 본대명령 진짜 정면 싸움하고 올디빵 뒷방을? 존나 좋은 판단이에요. 오 좋은 판단. 진짜 아니 빨리 가야죠. 아니 여기 깨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병력은 다 11시 출동! 11시 출동! 야 난조! 그렇죠 11시 출동! 11시 가야 돼요. 예. 설마 11시 출동! 12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12시도 좋고요. 11시 가야 돼요 예. 여기 멀티는 이제 다 팠거든요? 이거 버리는 울트라거든요? 이거 12시 다카마리가 센스가 정말 좋은데요? 개프롬으로 시간 끌어보고 센스 아 근데 다카마리가 센스가 근데 지금 저글링 업그레이드 잘 돼있어가지고 이거 무조건 깰 것 같은데 멀티? 그렇죠 아 근데 막은 거예요 아 막았어요 와 잘 막았네요. 와 이게 또 막히면서 이러면서 또 저그는 지금 11시 가나요? 11시 멀티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아 근데 11시 멀티 아까 저 저글링 갔으면 저거 다 깼을 것 같은데 다 깼죠. 예. 시야가 없으니까 아 좀 아쉽네요. 아 이러면 암순이 제일 중요시하는 시야가 없네요. 피나무라 없나? 아 이거 이게 방구 뽕 쓸 그렇죠. 왜 저거 왜 가만히 안 쓰는 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렇게 저거는 플레이하면서 멀티를 한 개 더 가져가면서 시간 버는 용도로 쓰면서 토사도 와 하늘의 왕자 스카웃이 지금 들어오고 잡고 있습니다.
어? 야, 근데 누가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네, 이거 자동으로 잡히고요. 네. 일단 넥서스가 날아갔는데 지금 바지 선수가 11시 없는 줄 아는 것 같아요. 11시 몰라요. 정찰이 네. 안 됐습니다. 아, 이게 11시 없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아쉬운데요? 네. 그럼 져야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지금 토스는 이제 막기만 하면 이기는 상황이라서. 네. 와, 이거 악한 지금 한 분의 정도 있지 않나요? 3-2-3입니다, 3-2-3. 이런... 아니, 악한. 와! 때려 죽여도 못 이겨요. 아니, 악한이! 악한이 한 분이에요, 한 분에! 이거는 지금 출동명령 내려야 돼요. 와! 갑니다, 이거 가요. 이거 러시 지금. 자, 미멀부터 하지, 미멀부터 천천히.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아칸이랑 대화가 안 통합니다. 그렇죠. 네, 아칸한테 말 걸려고 하면 그 즉시 죽습니다. 사실상 빵꾸 깨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내가 빵꾸 안 낄 것 같거든요. 야, 이거 아칸. 아, 이거 다 녹아요. 다 녹아요. 다 녹아요. 다 녹아요. 다 녹아요. 아칸이 사기입니다, 사기. 예. 아, 이렇게 지파를 왜 뽑았죠? 그러니까요. 아이고. 일단 여기 멀티부터 파괴를 시키고 밑에 멀티 바로 파괴. 지파일러 가는데 아우. 아니 플레이그를 뿌려도 의미 없어요. 예, 다카 아카 아칸에게는 플레이그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스타킹 가는데 봤어요. 잡아줬어요. 지금 주병력이 토스는 드라질럿보다는 아칸입니다. 그렇죠. 아칸을 예. 어떻게 막아야 되겠습니까? 스윙을 치면서 양쪽으로 덮쳐야 되거든요. 수웜이요, 수웜. 아, 수웜. 예. 스윙은 수영이고요. 예, 예. 스윙은 저만의 그 단어. 아, 단어입니까? 예. 단추가 된다. 아, 스윙. 예, 딴지가 됐어요. 예, 예, 예. 저만의 스윙 문화. 자, 이거 스윙을 치면서 먹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잔발이로진 안 통합니다. 와, 아비터까지 나왔습니다. 아비터까지. 그러니까 바스포드가 오늘 이 반지 선수의 이 핵심 전략이 그냥 반거서 그냥 말라 죽여라라고 오더를 떨어뜨린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잘합니다. 잘해요. 네. 괜히 여기서 바로 구조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가야죠. 근데 시간을 좀 주면 네. 안 되지 않나요? 아니 시간은 뭐 아, 줘도 되긴 저는, 하는데 네. 가야죠.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데 결론 가야죠. 디파를 못 써서 그렇죠, 그렇죠. 돼요, 아 지금. 맞습니다. 이제 남수 씨가 말한 것처럼 디파를 활용하면서 이제 좀 약간 양방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기려면 김보뇨 20분 자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겨요. 5시 아마나까지 세팅을 한 다음에 그 가스 유닛으로 훔쳐들어 끝내야 되거든요. 에디슨 너무 많습니다. 야 이거 김보뇨 선수가 고대의 석을 다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 정말 잘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아비터까지 떴는데 설마 아비터 만화 기다려서 니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건가요? 어,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거의 그러니까 다 제가 혹시... 제가 봤을 때 이거 같아요. 아까 한번 오라박은 것 때문에 아~ 무서워서 못 들어가지 않나. PTSD가 있을 수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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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볼 때 예, 예. 그때 진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이게 막혀? 그러니까 너 좀 치네? 이제 안 가. 약간 이런 느낌. 예. 저희도 충격 먹었지 않습니까? 어, 충격 먹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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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분들도 이해 안 되시겠지만 그렇죠. 저 뒤에 관점에서 보면 예. 이해가 조금 되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딱 말씀드릴게요. 5시 저우가 만약에 가져갔는데 이상해집니다. 아, 또 이상해지죠. 왜냐면 좀 약간 이 5시 먹고 그다음에 아마나까지 먹고 이렇게 되면 또 반땅 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뭔가 할 거 꺼내야죠. 김보뇨 시간 줄 필요는 없어요. 확실히 이제. 근데 한승 하나 한승 한승 중요하다 느끼고 예. 거의 프로 경기랑 시간에 맞먹어요. 그러니까요. 예. 어? 아까 전에 태태전이랑 예. 비슷한 느낌. 아 근데 여기 앞마당으로 오는 건 아~ 지역이죠. 리보도 있고 살롱이도 예. 있고 안 되죠. 아~ 울트라는 아~ 이렇게 한 개 두 개 써는 게 아니라 한 대 모아 한 보대 정도 모은 다음에 써야 돼요. 어 근데 이거 12시로 가는 게 11시를 아예 아예 몰라요. 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지 내면 내가 유리해. 예. 내가 이겼다. 아 그러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 진짜로. 11시를 김보뇨 선수는 시야를 다 따놨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어, 난 저기만 난 방어만 하면 이기겠다. 어, 야. 딱 지금 안마나 봤는데 어 너 안마나 저거 다 봤는데 12시 멀티밖에 없는데 나 이겼다 제발. 네. 약간 이런 생각. 와 이거 이렇게 되면 반지 선수 입장에서 끝났을 때 어, 이렇게 아칸이 왜 이렇게 많지? 이런 생각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아... 자 일단 근데 이제 빨리 김보뇨도 가야 됩니다. 네. 아니 저그님 다 끝나고 나서 디파일러 오면 뭐 하나요? 어... 네. 어 단박자 느려요. 단박자 느린 디파. 예예예. 예, 예. 아비터가 지금 오 아비터 리코라로. 예. 저그는 잘 안 나올 리코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와 이거 저글링 상대가 안 됩니다. 아... 예 이거 피플을 지금 많아도 없고요. 아 제발 뿌려주세요 제발. 한 번만 이렇게. 피플에 만화도 없고, 이거 아비터로 리콜 가면 끝나고요. 뭐, 어디를 가도 끝나는 그런 상황이죠. 저 그냥 본질 갑시다. 네. 본질에 리콜 떨어지냐, 제 가장 현명한 판단이죠. 예. 네. 네. 자. 왜냐면, 아, 이거 11시 오나요? 갔나요, 이거 아비터? 아니, 11시를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봤네. 상대 안 지켰고요. 아, 이거 아비터 못 봤어요. 한 마리 쭉 던져놓지, 야. 야, 이거 아비터 전구 리콜 하면은 절대 못 맞거든요. 와!
와. 아, 저글이 상대 안 돼요. 상대 안 돼. 아이고 리콜 떨어져요. 리콜 상대 떨어집니다. 아, 이거 본진에 리콜 떨어지면 게임 끝나거든요. 1 갑니다. 네. 아. 이러면 스포닝풀 다시 지어야죠. 그다음에 뭐 디파일러 커널 아 저것도 다시 마운드도 다시 지어야 다시 지어야 되죠. 네. 아, 근데 반진이 이게 신맵이다 보니까 노란지 쪽에 몰트가 있는지 없는 것 같은데요? 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범위 아직 이해가 안 됐다. 어, 아니 그게 아니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아 근데 아까 전에 200병요 김보조 선수가 다 이제 선크대 박혔을 때 그때 한 타이밍 있었는데. 맞죠. 그때 네. 끝냈어야 했어요. 그렇죠. 아 그게 좀 아쉽습니다. 아, 네. 근데 안 나간 이유가 아직도 할만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왜냐, 11시가 없는 줄 알거든요. 예. 네. 그렇죠. 왜냐면 12시만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11시 멀티 있는 거 알았으면 진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건 아직까지 내가 할 만하다. 그렇죠. 지금 내가 보다 반지는 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그냥 이제 더 성큼 박아버리겠다. 네, 그렇죠. 여기서 다시 박으면 다 뽑아요. 네, 그런데요. 네. 성큼 적응. 야, 이거 여기다가 박아주면 이거 마지막 병력이기 때문에 이거 막으면 내가 유리하다. 아직 네. 그렇죠. 장이긴 하네요. 근데 진짜. 야, 이거 막으면 장이가 유리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와, 333! 아이고. 와, 333어? 네. 맞죠. 아 이렇게 되면 이게 레어도 없고 뭐 파이어도 아니라 교체하는 기본이고 나머지 병력 예. 자 이거 또 이게... 설마 리콜 기다리나요? 아니 근데 사실상 5시 몰트 가면 끝나는데 이거 설마 기본을 이거 5시 몰트 알아요 5시 알아요? 5시 아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리콜 다시 준비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코치들이 그냥 너 공격하지 말고 오늘 반땅 갈 거니까 뭐 반땅으로 게임 해라 라고 이렇게 주문을 넣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제 한 개밖에 중요하니까. 이게 5시 리콜 가는 것 같은데요. 끝났습니다. 설마 이 리콜 떨어지더라도 지지가 안 나온다? 아직까지 내가 유리하다. 반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진짜. 야 리콜 떨어지면 야 이거 오버러드도 없고 채팅 되는 게 저 스포밖에 없어서 자치지 야 나오나요? 뭐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거든요 맞을 수 있는 병력도 없어요 예. 지금 자치지 설마 이긴다 자 치지 아니 이거 진짜 자치지 결국 말이 맞아요 이거 맞다니까 11시 몰라요 11시를 모르기 때문에 토스 자원 진짜 말랐다 11시 모릅니다 저 병력밖에 네. 없어? 오케이 내가 이겼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아니 이거 맵 제작자예요? 미치겠네 진짜 11시 모릅니다. 11시 몰라요, 이거. 아, 김보조 씨 예. 진짜 잘하네요. 진짜. 김보조 씨가 기본기가 좋아요, 기본기가. 미쳐도 다 잘 이럴 때 제가 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나가게 해야 되나? 비전 켜주면 나가요. 아, 근데 하지 마. 여기는 공식. 그렇죠. 왜 안 켰대? 때문에. 예. 아이고야. 야, 이걸 안 나간다고요? 이걸 안 자, 그럼 저그가 뭐 하고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없거든요 병력이? 저거는 지금 공격할 생각도 없어요 지금 너 12시에 많은 거니까 내가 이겼다 야 스포닝풀 간다는 거 아니야 지금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야 아이고 아이 병력을 보면 멀티 한 개 더 있다 이거 내가 불리하다 아 지지쳐야겠다 이 생각을 안 하나 아니죠 아비터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병력이 얼마인지 몰라 얼마 있는 얼마 없다 얼마 없다 이 생각이죠 얼마 없다 설마 6시도 깨져 안 나간다? 진짜 또라이네 진짜 이거는 한번 가보자. 아 진짜예요. 좀 나가세요, 제발. 야, 이거 아비터에 가려져서 얼마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 여섯 개 살짝 미래 없거든요. 그렇죠. 예. 네. 아니 근데 침도 안 나가는데 잠깐만요. 아니 이거 봐봐 이게 이거 끝났어요. 이거는 아니 정말 첫 1리 나오나요? 우리 나갈 때가 됐는데. 저거 병력이 얼마나 있죠?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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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렇게 되면 S 하나 빨고 있는 그러니까 S 체인지 빨면서 하는 거라는데 이렇게 되면 고대가 지면서 1대1 세트 스코어를 맞추게 됩니다. 야! 야, 코치 기대값에 확실히 붕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남은 매치가 예, 보라 선수 비만 드라군 그리고 엥진 아세 요닝 조우리 그다음에 라미 묘아 이렇게 네 세트가 남았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조우리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비만 드라군 선수가. 예. 자, 진초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다음 선수 나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야 라미 대 묘아 야 라미 대 묘아 좀 약간 의외인데 야
냈습니다. 라미 대묘아. 예. 아니 왜냐면 저도 이해 가요. 묘아 선수 잘해요. 아 그래요? 묘아 잘해요. 묘아 선수 잘해요. 네. 반대 정적도 지금 훨씬 묘아님이 앞서가고 있어요. 묘아 네. 선수가 잘하기 때문에 아 이러냈는데 와! 야 철구씨 네? 더 재밌어질 것 같은데 뭔데요? 맵이 또 범위입니다. 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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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라미 선수가 이번에 쇼브 아니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진짜. 네 그쵸 그쵸 그쵸. 야 맵이 또 범위어예요. 예. 아 그리고 이번 대회 뭐 지금 이틀 차긴 하지만 네네. 토스가 굉장히 뭐 승률이 엄청 좋았잖아요 대회에서. 네네. 근데 어제 경기에서는 토스들이 성적이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도 과연 토스들이 성적이 안 좋을지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경기 심지어 네. 그 더블레 하시는 분들이 네, 다졌어요. 네, 거진 다졌어요. 예, 네, 진짜로. 저그한테 땡맥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오, 남순. 그리고 네. 테란이 거의 다 이겼어요. 맞죠, 테란이 네, 다 이겼죠. 테란이 거의 다 이겼는데, 야, 좋습니다. 자, 일단 세 번째 경기는 묘아 선수 대 라미 선수고요. 라미 선수만 예, 입장을 하면은 바로 경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 아까 전에 시청자가 9만 2천 명. 야, 예, 이거 철간봉단대 지금 굉장히 순항 중에 있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NSU와 같은 조인 웃기퀴즈와 JSA가 또 맞붙게 되고요. 무친대. 예, 그리고 또 무친대가 내일 또 출격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일 경기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예. 그러니까 내일 모레 경기가 대박이죠. 예. 그러니까 계속 저 대박이에요. 철하대가 나와요. 네. 철하대가 나와요. 아야 질 예.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 없. 예, 질 자신. 질 자신이 없어요. 보여 자신이 없어요. 아, NSU랑 예. 다른 점이 뭔지 보여주세요. 아, 철하대 때 푹 자고 올게요. 예.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 하는 철하대와 맞붙는 상대가 오늘 정해집니다. 오늘 정해지죠. 이번 바스포드 고대 끝나고 친하대와 MSG 예, 이긴 팀이 바로 철하대와 맞붙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친하대와 MSG도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파순 씨가 나온다. 아유. 파순 씨가 나온다. 우리 씨도 나온다는 거. 오, 우리 나오는 게 왜요? 예? 아니 좋아하잖아요. 아니 파순 우리 왜요? 무슨 비위 걸렸잖아요. 왜요? 파순 우리 왜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다. 아 이거 너무 재밌다. 네. 자 일단 양 선수 둘 다 준비가 됐습니까? 예, 양 선수 준비가 됐나요? 양 선수 준비가 되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역시 바로 가야죠. 역시 3세트 과연 어떤 팀이 앞서 나갈 것인지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볼 때 말하셔도 돼요. 스포드 이거 캐리컬처가 좀 예쁘네. 그러니까 해골인데. 아니 안에 뭔가요? 아니 지금 모르겠지 뭐 옥청에 뭐예요? 그걸 팔아줘 내가 살게 100만원치.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진영이 바스포드의 라미 선수죠. 바스포드 라미 선수. 라미한테 자리가 네. 좋네요. 5시입니다. 5시. 아이고야. 자 그리고 7시죠. 7시에 예, 고대의 묘아 선수입니다. 묘아 선수. 확실하게 이게 저 티어들이 가장 첫 번째로 가르치는 게 미네랄 어떻게 캐는가 최적화 캐는 법. 라미님이 이거 최적화 제대로 배웠어. 잘하네. 각자가 교육을 해서 저희 네. 저분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철구 씨보다 더 잘 캐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진짜 구라가 아니라 러아님이 저보다 최적화 잘해요. 묘아가 아니라? 아니 러아. 아 러아. 감성 저거들이 나보다 최적화 잘해. 감성 러아를 어떻게 하십니까 철구 씨가? 설마 그러니까 사람들이 러아가 너보다 최적화. 자 일단 어떤 자 일단 본진 플레이 아니에요. 설마 네, 본진 플레이 아니고요. 참 심하네. 그냥 포지에 포지 더블 아닙니다. 네. 예? 게이트. 네. 아 맞네 게이트네. 사람 하니까. 아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살짝 여기서 게이트 더블 한다고요? 야 원게이트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전진 10-12 할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 근데 원게이트 플레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는 이거 범위어는 좀 약간 다른 맵보다 거리가 가로세로 걸려도 좀 거리가 있는 편이거든요. 생더블인가요? 생더블. 더블 안 나가요. 더블 맞네. 더블이네. 생더블? 저 어제까지 생더블 한 팀 다 졌거든요. 잠시만 이거 저거 12랍인데요 12랍? 아니 오버로드 어디 가시나요? 저 오버로드 어디 가세요? 아, 이게 뭐냐면 오버로드가 저 중앙에서 서치 만나는 거 보고 이제 그 12랍할지 안 할지 그거를 선택하는 건데 이거, 오버로드 방향은 맞습니다. 이거 보스가 존나 유리하거든요. 근데 이거 서치 타이밍도 존나 중요해. 이게 가면 원서치 되잖아요. 그냥 포지 짓고 나서 게이트 짓고 다째로 콤박으로 돼. 맞습니다. 또 늦게 가자면 네. 얼마나 라미 씨를 완전 여수로 봤으면 땡넥을 박네요. 그러네요. 아. 네. 아니 이거는
아까 전 이제 코치 싸움에서 바스포드가 이겼다. 아, 원서치가 됐네. 이번 코치 싸움에서는 고대가 이긴 겁니다. 왜냐? 람이 12압 할 거 안다. 아니면 오버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네. 아니 근데 묘아님이 그거 아나요? 이게 땡더블 했을 때 원서치 걸리면 이거 게이트 짓고 그냥 가스까지 진 다음에 사이버까지 줘도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12압이면. 네. 근데 그거 타이밍을 알지 모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12압인 거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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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압인 거. 봤어요. 아쉽네요. 너무 아쉽다. 네. 이게 좀 한 가지 그 팁을 알려드리자면 오버풀도 이렇게 해처리는 지어져요. 근데 오버풀 해처리를 딱 클릭했을 때 저렇게 많이 안 차 있어요. 이게 게이지가.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 맞죠. 아, 좀 아쉽습니다. 973 같은데요, 저그는? 저그는 지금 가스 타이밍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973 확률이 진짜 높아요. 973으로 가긴 해야죠. 정석 깔 건데. 예, 973. 아니, 왜냐면 이게 더블 넥서스 상대로 973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973을 예. 선택할 수도 있죠. 예. 왜냐면 저희가 히드라로 이렇게 그 끝내는 연습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10-12 7럿이 왔을 때 저글링고 맞는 연습 이 두 개를 진짜 많이 근데 했거든요. 저희 프로토스도 가장 저희 프로토스요? 네, 저희 프로토스. 예, 예, 예. 저희 프로토스가 가장 많이 연습하는 게 973 예. 히드라 공격 맞기. 아~ 진짜 많이 연습합니다. 아, 아 네. 철하대 프로토스요? 네. 네. 다 뚫리던데요? 아니, 요즘 특훈을 했어요. 아, 그래요? 특훈 네. 제대로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보여드릴게요. 라미 선수도 7티어죠? 라미 선수 6티어입니다. 6티어. 예, 6티어. 아, 근데 무슨 말이에요? 레온데요? 예, 네, 레온. 아, 아 뭐가 저? 예? 저게 근데 정성 맞는데 뭐가 다르지? 저게 정성이에요, 저. 예. 네. 네. 자 일단 입구 막기 때리는 이유 알고 있습니다. 어 뭡니까? 예. 막기 위해서. 맞습니다. 홀드가. 맞습니다. 예 네, 맞아요. 뭘 막죠? 예? 뭘 막아요? 이 얼굴. 그걸 모른다고요? 저글링을 막죠. 아 저글링 아, 그렇죠. 역시 나 NSU 사장이네. 자 이러면서 지금 뭐 묘아 선수 빌드를 좀 자, 중요한데 성공업 찍었어요. 아 네. 지금 축가스 안 찍거든요. 성공업 찍었습니다. 성공업. 이거는 그냥 와. 이거 다게이트 발질이죠. 오 정말 야인질러? 진짜 최적화 좋은데요? 왜 엄청 센데 이거? 네. 아 최적화가 진짜 좋아요. 이거 빌드가 어떤 빌드냐? 3게이트 이거 974 맞춤 빌드예요. 네 맞아요. 근데 와. 레어 가고 있어요. 네. 아니 근데 레어 가더라도 생렉 출발이라서 엄청 빠르거든요. 지금 테크라든지 아니면 공일업이라든지 게이트 늘어나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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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이렇게 자 꺾어야죠. 자, 라미 구석대까지 자 라미 이거 줘. 보면은 넥서스 아 오 잠깐 밑에요 밑에요 제발 사사치 디자인 제발 라미 씨 라미야 근데 이거 본진만 본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라미 선수가 생각하는 것만큼 원래 발지로 오는 생각이랑 다릅니다. 한 타이밍 더 빨라요 이거. 네. 아 큰일 났어요. 아 이거 진짜 빨라요 이거 생렉 출발이라서 장담하는데 질발이 쓸립니다. 아, 이게 왜냐면 저그가 원래 이런 그 위치라면 점프전이 네. 원래 3시를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기를 먹은 거면 발지받기 진짜 빡세요. 왜냐면 그리고 네. 그렇죠. 왜냐면 저기가 그게 안 돼. 심시티가 일단 봤는데 지금 나가죠 질럿. 그렇죠. 와 타이밍 좋은데요 나가는. 아 근데 질럿을 좀 많이 못 뽑은 것 같아요 원게이트에서. 원래 4질 5질 있어야 되는데. 자 네. 이러면 라미는 무조건 못할 찍어야죠. 그렇죠. 자 이거 포토캐논 네. 조심하고 바로 찍어야죠. 라바 남겨요. 네. 아 잠시만 라바 썼어요? 라바를 썼습니다. 이거 잠시만 무탈로 막아야 되는데. 올 저글링 나온다면? 아 이거 성큰으로 막. 잠시만 좆됐습니다. 이거 진짜 저거 좆됐어요. 아니 오해 처리도 안 짓고 있어요 지금 라미 선수. 아니 그냥 성큰 받고 무탈 받는 게 확실하게 척. 완벽한 대처거든요. 묘아 나가는 척 했어요. 그렇죠. 아 저글링에서 찍었네요. 이게 이런 질럿이라서 저글링으로 못 맞습니다. 제가 묘아를 왜 잘한다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쳤었거든요. 네.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정말 잘한다. 잘해요 잘해요. 저한테 치면 네. 잘하는 거예요? 아 잘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아니 바로 저대가요. 못다 막아요. 이거 어떻게 막나요? 아 근데 진짜 이거 어떻게 막나요 이거? 이거 삼성큼 박아야 됩니다. 네. 삼성큼. 와 이거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공발이. 아니 이거 도착하면 바로 끝났어요. 공이런 때 있어서 이러면 못 봤거든요. 안쪽과 안마나 쪽 와야 되는데. 아니 안마나. 공이런 곧 있으면 공이런 됐어요. 공이런 났어요. 공이런 때면 끝나고. 아 뮤탈이 쓰긴 했어요. 뮤탈이 쓰긴 했는데. 근데 또. 아 근데 지금 공이런 막 이제 됐거든요. 이제 됐거든요. 바뀌었다. 공이런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 비비기 미쳤어. 잘 먹었어요. 야 공이런 미쳤어요. 라미야. 오라미야. 야 잘 막았어요. 잘 막았는데. 이제는 뭐다? 이제 악한 질러넛이 오거든요. 근데 탱카이브를 너무 늦게 찍었어. 딱 맞아요. 아 근데 아쉬운 게
이왕 할 거면 4개체 써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이거 막히면 바로 투하칸 찍어가지고 나가면 진짜 세거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네. 저그 방금 드론 많이 안 잡혔어요. 어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잘 막았어요. 네. 안전하게 성급 더 지워주세요. 근데 아직 위기를 벗어난 건 아니고 이제 또 두 번째 타로 들어오는 바로 질칼러시. 그렇죠. 저거를 네. 깔끔하게 막아야 저그한테 주도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와, 아니 도와서. 아니 프로보도 잘 찍고 기본기가 너무 좋은데요? 아 잘하는데요? 네. 이러면서 방역도 돌렸나요? 아 바로 돌렸고요. 이거 빠른 럴커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그냥 완전히 뽕뽕기로 끝내버리겠다. 아 이게 뽕뽕기 때문에 왜 이렇게 비어있죠? 그렇죠. 네. 아 근데 지금 상황 저거 좋은 거 아닙니다. 네 맞아요. 토스가 엄청 좋은 상황. 네. 아니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서 럴커 나와야 돼요. 아 럴커 선럴커를 가야 돼. 근데 네. 마스코드가 선럴커 많이 해요. 그래서 선럴커 시켰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묘화가 네. 그 럴커만 잘 뚫어요. 어 그렇죠 그렇죠. 지금 네. 아 당신 럴커만 뚫렸었나요? 그렇죠. 아니요 저 그냥 생카던데요. 아 그렇군요. 우회해가지고 아~ 안 참게 안 해주던데. 어~ 지금 토스가 여기 사템에서 아코를 만들었다는 거는 나 그렇죠. 지금 이제 한번더 압박 갈 거야라는 뜻이거든요. 네, 한번 가겠다는 아, 뜻인데. 이거? 근데 이거는 뭐 가서 박아도 좋고요. 그 다음에 안 박아도 좋아요. 토스. 압박만. 네, 압박만 하면 토스 저거 입장에서 엄청 느끼거든요. 근데 씨앗다는 거. 저거 이거 럴커 안 뽑는 순간 무조건 뚫립니다. 아 그렇죠. 네. 이게 과연 럴커를 갈지 안 갈지. 아 이게 지금 히드라 많이 뽑은 거 보니까 럴커가 아닌 것 같거든요. 아 네. 이렇게 많으면 어? 럴커 가는 것 같아. 가는 아니 근데 럴커 가도 상관이 없는 게 이거 이외에 8게이트 드랍 뽑기가 진짜 아... 무서운 거예요 질테. 네. 아 근데 이거 어, 근데 이것도 압박이에요? 압박이에요? 아 이것도 압박이 원큰이라서? 아니 럴커 없어요 럴커 없어요. 아 럴커 없습니다 이거. 자 드론이 얼마나 살지 일단은 어찌됐고 이건 막히거든요. 어? 몇몇? 아니 17 들어 들어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야 드론 안 잡혀. 어어어어 나이스 나이스. 들어와 준다 들어와 준다 들어와 준다 들어와 준다. 아니 어디가 아니 왜 우왕좌 우왕좌 라미 뭐하나. 아니 나 라미 씨가 잘한다 생각하는데. 아니 지금 드론이 나이스 나이스 왜 저기로 빠져나간다요? 아니 이거 지금 막혔는데요? 어 내려 그렇지. 아니, 아 이거 막혀도 저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막혀도 저거 안 좋아요. 안 좋아. 예 네, 진짜. 이거 왜 줘 왜 줘? 왜냐면 지금 드라곤템 네, 이제 뽑으면 이거 막히 진짜 빡셉니다. 아... 타이게이트 뽕이라서 아, 돈이 많기 때문에 빡셉니다. 파이테플러 4개나 지금 모으고 있고 여기서 드라곤만 뽑으면 자, 진짜 막기 힘들거든요. 지금 로버를 가고 있나요? 그게 중요해요. 어, 가고 있어요. 아 이거 막히 존나 빡셉니다. 아 근데 최고 네. 변수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사업 안 돌려. 오 나이스! 이미 돌린 거 오, 나이스! 어, 아, 돌렸어요! 이제 돌렸어, 이제 돌렸어. 아, 근데 5점 있어요. 근데 5점어 타이밍이랑 내가 나다리가 그래도 살짝 막기를 할 것 같은데. 아, 3대 빡는 판단 뭔가요? 이거 저거는. 아, 묘하 잘합니다. 네. 진짜 미쳤어요. 존나 잘합니다. 아니, 안 좋은 거죠? 아, 왜 갑자기 방단을 다 쳐봐가지고. 아니,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저거는 나빠요. 일단은 3멀티기 때문에. 아니요, 나쁘지 아니, 아니, 아니죠. 오,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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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3대 빡는 것보다. 아니죠. 그냥 뽕 뽑아가지고 가면 못 막습니다. 오, 자, 제 생각. 제 생각 좀 달라요. 예. 왜냐면 지금 어찌됐건 토스가 그러다가 아 근데 이거 이거 뭐가 있는 적가의 독침 뭐가 있네. 아 이거 쏙 아 근데 스톱을 좀 앞쪽으로 썼어야 됐는데 아~ 어차피 오는 거 알고 아~ 야 괜찮아요. 템플러 밑에 세 마리 더 있어요. 예 이거는 아 근데 이거 진짜 막힌 것 같아요. 지금 저거 하이브 가네요 설마? 아 진짜 막힌 것 같아요. 아 근데 좋은 거 아니에요. 아 좋은 거 아니에요. 왜요? 네. 아니 왜냐면 하이브 가면 막히 더 빡세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하이브를 간다는 거는 이제 저글링이 이제 발정도 해야 될 것이고 발정이 아니라 네. 너는 아들한테 죄 쓰지 마요. 죄송한데 발정이 발정이 아니야. 아들 찍어야 되고 공급 방어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드라고 질러서로 뚫리는 게 아 맞네. 왜냐면 저기에다 이제 돈을 썼기 때문에. 아 근데 묘화 선수가 지금 3렙 타이밍이 좋은 게 아니 공격 막혀도 토스가 더 좋아져요. 아니 아까 안 좋다면서. 아 지금 먹는 거 예, 지금 먹는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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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묘하는 지금 뽕뽕기라서 아 근데 자원이 너무나 아 그니까요. 아 이게 너무 아 파일러 막혔네. 아니 너무 못 찍는다. 원래라면 지금 인구수 한 140 정도 돼야 되거든요. 지금 사실상 드라곤 한 3분의 반 나와있어요. 네 맞아요. 되면. 아니면 돈 많을 때 이럴 때 업그레이드 투포지니까 돌리면 예,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 아 근데 저 지금 저거 업그레이드 어떻게 되나요? 그게 또 중요해. 방 1업밖에 안 찍혔어. 예. 와 이거 토스 1업 아니야? 토스 이제 맞아, 1, 2업 찍고 있어요. 1, 2업 찍는데요? 1, 2업 찍고 있어요. 네. 아 근데 이거 좀 아쉬운 게 묘화 선수 원래 2병력만 있을 게 아니라 드라곤 한 번에 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랬으면 진짜 뚫렸어요. 진짜 네. 드라가 아니라 남나라 아니, 본진 다 말라가요. 투프로 많이 찍어놔서 아, 근데 이게 라미한테 시간 좀 나중에 병력 진짜 잘 뽑거든요. 아 근데 이거 시간을 이렇게 왜 주지?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저거 가스를 보세요. 4멀티 울트라도 아니고 3멀티에서 가스 없는 울트라인데 그리고 세 번째 멀티에 가스 두 개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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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아 가스포드, 아 가스 두 개 캐고 있습니다. 가스 두 개 뚫었다. 아, 그렇게 뭐라 했더만. 제가 저런 것 때문에 우리 저그들한테 프로토스타 테라 항상 1분마다 가스 세 개 시키는지 봐라. 저는 제가 주문해놨거든요. 아니요, 저는 농담 안 하고 가스 두 개 넣으면 화생방 데리고 갑니다. 아 화생방이요? 그래서 진짜 찾아봤는데 그러면지 그러면 아니죠. 근데 그러면 그거 찾아갈 필요 없이 있는 새 맡기면 되잖아. 그러니까 맞아 맞아 보고 쓰고 예? 그게 화생방이요. 오늘도 탱창 한번 드리잖아요. 탱창 죄송합니다. 예? 자 아, 근데 공격 쏟아집니다. 이제 묘화 선수가 너무 좋은 게 다크 한 마리로 멀티 설치하러 갔는데 아 근데 아. 이게 지금 뒤바뀌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토스랑 저거랑 멀티 거의 똑같은 격이에요. 아 똑같죠 지금 완전 예. 똑같죠. 예. 근데 3볼트를 먹으면서 디파까지 쓰고 울타까지 먹고 럭커도 봅니다. 이거 사실상 말이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묘화 선수가 그냥 몰물만 체크만 아. 잘해주면 아. 별 수가 없어요. 저기 네 번째 멀티 들어온 다크한테 잡힐 것 같은데요? 아이고야. 아. 이것만 체크해주면은 별 수가 없어요. 뭐야 뭐야 저 썰어버려. 아이고. 아 이렇게 되면 이 저글링 뒷방어도 또 잠깐만 이거 아 이것도 막혀요. 이것도 막히고 예. 일단 아날은 했네요. 아날은 했고 일단 뭐 캐논 부시는 거는 뭐 와, 좋긴 한데 아날이 자원 타격을 받는 게 아니라서 네. 아니 뭐 인구수 차이 보세요. 지금 저가 그 멀티가 하나도 많고 이 인구수였다면 저가 할 만한데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좀 아쉬운 게 세 번째 아니 업그레이드가 세 번째 가스 아니야 두 개 캐나요 12시나 이런 거 가져가자 아니 세 번째 가스 아직도 두 개 캐나요 9시 3시 아 이거 진짜 큰데 이거 아 이거 아니 그리고 또 실수한 게 아니 울트라를 뽑았는데 지금 또 실수했어요. 어떤 거요? 지금 아까 전에 정확하게 레어 하이 올리기 전에 이름이었거든요. 아, 맞죠, 맞죠. 어, 근데 실수했어요. 지금 원래 방역 됐어야 했어요. 그쵸. 아, 찍었어요. 업그레이드. 네. 아, 이러면 내가 볼 때. 내 말 존나 안 듣는다. 난수 씨가 옆에서 계속 웃는데요? 아니, 어제 내가 이런 식으로 당했구나. 아니, 와, 아 이제 방역됐어요. 이제 방역됐어요. 아, 교육을 네. 어떤 식으로 가르치려 있다 본가요? 아니, 아니 제가 교육 좀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아니요. 아니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지금 울트라를 뽑았다는 건 뭡니까? 이게 울트라랑 저글링이랑 디파일러로 뭐 이렇게 한 협상을 하면서 이제 난리 피우겠다 이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가스 저렇게 두 개 켜고 있으면 그거 못합니다. 아 못해요 절대. 지금은 저글링으로 토스 조합을 깨기가 힘듭니다. 아 그리고 드론 두 마리 놀고 있어요 아까. 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가면 카운터 펀치예요. 지금 가면 셋이 무조건 깨져요. 1, 2업이고 지금 토스 업그레이드 계속 찍고 있나요? 어 토스 업그레이드? 오 지고 있네요. 있네. 꾸준히. 근데 라미 이거 본대면도 안 싸우고? 어 근데 어? 놓쳤어요. 이거 진짜 못 봐요? 아니 아니 디파일러를 놓쳤는데요? 라미야 이거 아웃이나 뚫려요? 아웃이 이거까지 반발티? 어 라미야 야 이거 뚫는다 좋아. 아 근데 이거 본대면도 앞으로 막히긴 합니다. 아니 막히긴 하는데 그래도 이거 먼저 반응 야 다크 소매봐 반응 그렇죠. 어, 네. 하이템블로, 하이템블로 가연! 방금이! 저글링, 저글링 놀아! 어, 스톱! 아니, 저글링 왜 놀아! 넥서스 깨는 거 안 되냐? 풀린다, 넥서스 깨는 거 안 되냐? 아, 근데 이거 묘화 선수 너무 아쉬운 게. 아니, 넥서스 깨지는 거 상관없는데 저 네 번째 번지를 왜 안 갔나요? 자, 묘화, 이러면 씨발, 나한테 쳐봐라니까 나도 한번 때리러 갈게. 이 말이 나와야죠. 아니, 네 번째 번지 아무것도 없지 않나? 이걸 왜 안 깼나요? 아, 이걸 왜 안 깼나요? 이게 진짜 그냥 그냥 최고의 어떻게 보면 수단, 진짜 이기 위해서 수단 공격이라고. 네. 공격으로 다 말리게 한 거예요. 진짜 한 번 딱 공격으로 카운터 펀치로. 아, 이걸 왜 뺐나요? 가야죠. 아, 이거 왜냐면 넥서스는 뭐 다시 지으면 되거든요. 맞죠.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라미 선수가 좋아요, 이게. 아, 그렇죠. 왜냐면 멀티 두 개가 동시에 다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확실히 DC는 있네요. 아, 이거 개쫄았어요. 내가 봤을 때 묘하님이 개쫄 것 같은데, 그냥.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요? 아니, 시간을 너무 주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왜냐면 지금 저한테 필요한 건 가스거든요? 가스 멀티 3시랑 지금 밑에 2시 멀티 다 파고 있습니다. 이거 못 갔어요, 지금. 자, 스톰도 이렇게 빨리 써줘야 되는데. 아니, 아까보다. 빼야 돼. 아니, 아까보다. 총중만은 잘해놓고 네. 아니, 지금 조합도 별로 안 좋아. 아 이거 피라보라. 와. 설마. 아 이거 제대로 들어갔다. 와. 아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게임이 멈췄나 이 생각했는데 네네. 또 쓸데없는 셔틀 슬라인데. 아. 이거 손 가가지고 이거 또 안 되거든. 안 되죠. 네. 아 이게 대회에서는 자신이. 자주 써봤어요. 그렇죠. 아, 근데 라미님이 보니까 지금 디파일러 잘 쓰시는데 아콘 조합으로 끝내야 돼요. 이거 질러지 써봤자 의미 1도 없습니다. 아 지금. 없습니다. 아예 없고. 아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봐서는 진짜 이거 못 들을 것 같은데 네. 뭐 하시는가? 이제 잠시만. 아 이거 다 다크 드랍인 것 같거든요. 다 다크 드랍이면 좀 변수긴 한데 왜 안 움직이죠? 네.
움직여야 되거든요. 손을 까먹는 거 없다. 아요? 아니 왜 안 움직이죠? 오, 뭐야? 못 봤어요. 뭐 절대 시한가요? 씨발 개운빨인데. 아니 뭐 엉덩이 소소하는데. 아니 아칸을 만들어야 돼요. 아칸을. 아니 저게 어떻게 절대 시한가 되나요? 와, 네. 와, 오크라 쌓였습니다. 오크라에게 사이어. 한데 조합이 안 좋아요. 아! 오, 제발. 라미. 오, 제발 라미. 자, 라미. 라미. 아, 라미. 이거 따당. 아, 이거 기본기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조테스가 쌓였어요. 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경기였는데 지금 토스 조합이 아콜이 별로 없는 조합이라서 이게 토스가 인구수가 170처럼 보이지만 이게 질럿 인구수라서 쓸데없는 인구수입니다. 맞죠? 예. 아 근데 여기에서 묘한은 이제는 공격감 안 됩니다. 안 뚫려요. 차라리 11시 세팅하면서 진짜 죽어라 방어 토스. 그렇죠. 아까 전에 김보녀 네. 선수가 했던 것처럼 아, 네. 그거 해야 돼요. 아까 전에 김보녀 선수가 했던 것처럼 해야 되는데 아, 그러면 라미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죠. 그렇죠. 가야 돼 이제는. 네. 왜냐면 이제 주도권이 저한테 넘어갔어요. 근데 가져 지금 싸울 것 같은데 한번? 아 근데 토스가 지금 멈췄어요. 뭐 병력이 뭐 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견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멀티를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니 그 아 이거 싸먹힙니다. 아~ 자 양방에서 잘한다. 라미야 드래곤 어떻다. 와 아니 이걸 역전 나가나요? 아 이걸 진다고요? 가자 내가? 가자 와 다 먹혔어요. 인구수 80이 없어졌어요. 인구수 80이 없어졌어요. 와 인구수 80이 없어졌습니다. 예. 아 이러면은 여기 멀티 진짜 쉴 필요 없고요. 다 맞아. 뒷팔을 같이 가면 되고요. 지금은 그냥 네. 멀티 막해주러 가면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이러면서 왜냐면 이제부터는 저그는 컨트롤 쉬운 게 어쨌든 맞춰 놓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다 네. 찍어놓고 나중에 아마랑 나와 있는 거 또 어디다 찍으면 이거 토스 정지 못 차려요. 저글요. 이거는 변현재가 하는 거고요. 아 그래서 토스가 멈춰 있었네요. 거기다가 아 이거 설마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와! 라미 씨 왜 이렇게 잘해요? 아, 왜 이렇게 잘해요? 그러니까 라미 씨가 라미 씨도 잘한 건 맞는데 아 묘하 씨가 너무 이 셔틀에 너무 집중했네. 아, 그러니까 네. 약간 꼴값을 떨었다. 네. 주제 아마 분수를 자기 분수를 몰랐다. 아 저거 하느라고 게임이 멈췄어. 아이고야. 아 아쉽습니다. 아, 12시 가져가봤자 이거는 좀 빡세죠. 그렇죠. 아니, 이거 끝났죠. 원래 저는 셔틀 견제 같은 경우에는 LPM이 한 300 넘어야지 셔틀 쓰면서 이거 유닛 뽑고 멀티 가져가고 멀티 하고 하는데 네. LPM에 180달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오버레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드라마 아니죠? 설마 드라카스라고요? 이거는 진짜 들어갈 수 있으면 완벽 퍼펙트.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 이사장 보고 있나 이런 거 제가 또 드랍을 좋아해서. 아니 이사장 보고 있나 이거 풍장 보고 있나 그거 아니에요? 아니, 아 왜 당신은 왜 자꾸 봐야 되나 근데? 아니 저죠. 아 너예요? 네. 어. 제가 만들었잖아요. 와. 야. 나 이거 진짜 라미 선수가 잘하네요. 예, 잘하네. 네. 냉정하게 6티어에서 좀 약간 못하는 선수로 좀 했었는데 이번 경기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상입니다. 상. 너무 쫄아있었습니다. 네. 묘한님이. 네. 상이고 너무 잘합니다. 아 돈도 네. 안 남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리고 최고의 장점이 이렇게 공격적인 정우가 많이 없거든요. 맞죠. 야 디파일로 쓰면서 여기는 다 불어나고요. 여기는 토스의 심장 부피다. 야 디파일로 쓰면서 손빛이 좋고 야 아니 하이템블러 울트라 맞나요? 예. 와. 와, 이 티어 경기 중에 최고네요. 그러니까 저 아, 너무 잘하는데요? 예. 진짜 가스 빼고 잘했네. 가스 빼고. 와, 정말 잘했어요. 네. 아니, 뭘 쓰는 거 보세요. 가스 세 마리 채워놨어요? 예. 나는 좀 생각해보면 가스 두기로 파도 이겼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아, 이게 좀. 약간 묘하 선수가 너무 아쉬운 게 아까 전에 인구수 많이 막혔을 때 있잖아. 네. 그때 잘 돈 많이 남았을 때 그때 잘 뽑기만 했어도 이 게임 이겼어. 아니 근데 조빌드를 코치가 많이 중요한 거야. 너 이거 그냥 드리프 가지 말고 안 받아 봉으로 그냥 끝내. 아 끝내. 이건데 왜 굳이? 그러니까요. 아, 근데 또 인식하고 있어요. 땡길 깐 새끼를 다 줬어. 아니 새끼를. 땡길 깐 선수들 다 줬어요. 어 맞죠. 어, 그러네요. 여태까지. 네. 아이고. 나 땡내게 저주네요. 땡내게 저주. 어 근데 네. 잘한다. 이거 몰멀친구도 확실히 나하네. 아니 근데 이번 대회 좀 재밌는 게 토스들이 성적이 안 나와. 오 맞아요. 네 진짜로. 토스 이게 원래 이제 사실 저 팀에서 뭐 토스 사기다. 네. 뭐 이렇게 간다 이렇게 있는데. 아니 진짜 안 나와요. 저그랑 테란이 요즘에 성적이 좋습니다. 야 네. 이렇게 되면
와 이거 이미 11시까지 스타트 펼쳐버렸죠. 아 잘하는데요 라비 선수?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역전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예, 멀티가 네. 없고 돈도 없고 지금 자음 비율이 이건 역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러면서 아까 전에 이제 저글링의 세 번째 멀티가 파괴됐을 때 네 번째 네. 멀티를 부셨어야 됐어요. 네. 아 지금 토스 어떻게 프로키머 입장으로서는 역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역전하려면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진짜 네. 계속 방어하고 네. 계속 막아내야 되는데 라미 선수가 그런 시간을 안 줄 것 같아요. 야 지금 뭔가 네. 드라까지 할 것 같은데요? 라미 선수가 아까부터 계속 디파일러랑 저글링이랑 울트라로 계속 소모시키려 하거든요. 아니 이미 네. 시작 다 따고 병력 움직임이 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잘한다. 아 근데 해요. 지금 디파일러 없는 상태에서 3-3업 돼 있어서 지금 이거랑 이거 싸우면 토스가 이깁니다. 아 근데 네. 지금 사실상 이렇게 싸워도 저는 저거일 것 같은데요. 네. 디파일러 없어도? 없어도 네. 지금 업그레이드 현황 어떻게 되죠? 업그레이드 현황 둘 다 풀업 아니야? 둘 다 풀업 완전 풀업? 완전 풀업 대결. 그리고 이게 아칸 있을 때는 방업보다 실드업이 더 효율 좋습니다. 네 맞아요. 네. 왜냐면 이제 아칸이 이제 다 실드로 돼 있기 때문에. 아 너무 아깝다. 묘한님은 초반 중반이 진짜 좋았는데. 맞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게 고대 입장에서는 와 2대1로 가져가는구나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아쉬운 그런 경기였어요. 제가 볼 때는 설레발 못해 졌으니까 막 이겼어. 맞아요. 네. 아 이거 지금 저글링 몇 개 받아도 이게 지금 캐물을 두 개나 부시죠. 아니 어택 당하는 게 아니라 병력을 다 컨트롤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지금 네. 디파일러까지 쓰는 모습 와 완벽합니다. 디파일러 쏘만 잘 치고. 와 백점 이렇게 치면서 9시 가죠. 야 진짜 잘하는데. 진짜 잘하는데요. 잘해. 와 진짜 잘하는데요 진짜로. 아 웬만한 거 아니 진짜 그 상자 탑 키우. 맞습니다. 예. 네. 아니 이번에 또 저. 야 팀에. 야 이렇게 되면 2대1로 파스포드가 앞서나가게 됩니다. 좋았다 남 좋았다. 야 남 좋았다. 잘한다 진짜 소름 돋았다 진짜 기뻤습니다. 네, 민속생상 잘하고 있죠. APM이 제가 높아요, APM이. 아니, 왼손 어렸을 때 피한 거 쳐가지고. 근데 전력 움직임이 저 잘하는데. 근데 그런데 방랑식은 왜 그래요? 아! 7티어입니다, 7티어. 아, 7티어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7티어였으면 존나 욕받을 거. 잘하네. 이러면 이제 고대 입장에서 위기죠. 그렇죠. 완전 그렇죠. 위기죠. 네. 야, 이거 고대 2대1입니다. 예, 2대1로 지고 있고요. 바스포드는, 아, 이게 교수전 첫 번째 경기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2대1로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아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진초 두 번을 냈는데 진초 두 번이 다 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상 진짜 힘들죠. 이게 진짜 큰 겁니다. 지금 근데 이제는 추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나와야죠. 추가 네. 나와서 잡아줘야 돼요. 비만 드라군. 네. 네. 과연 어떤 선수들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드라군 그리고 이제 나세 선수 그다음에 조오리 선수 이 세 명이 남았는데 준비가 됐네요. 과연.